안녕하세요. 저는 문학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박강산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등단했고요. 아직 책은 없고요. 네. 신인, 혹독하다는 신인기를 거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문학 부문 참여하고 있는 소설 쓰는 김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2019년 한국 신진 작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가려진 문틈의 아이라는 스릴러 소설을 출간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서호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며 살아가는 육호수입니다. 고양이와 독서와 그다음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장래희망은 로또 당첨과 그다음에 재택 독서가입니다. 전 지난해 아르코에서 진행하는 청년 예술가 지업에도 지원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았고, 또 그때는 작품 창작을 위한 자료조사가 좀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작품 발표를 위한 좀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등단한 지 얼마 안된 신인이다 보니, 다른 예술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교류하고 싶어서 일단 지원하게 됐고요. 제 소설 쓰거나 뭐시 쓰거나 이런 문학하는 동료들도 만나보고 다른 분야 예술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쓰는 작품들을 돌아봤는데 어떨 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단어로 명명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좀더 저의 언어로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서 쓰게 되었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평소부터 이제 원래부터 인간 내면에 있는 심리와 악, 그 인간의 행동의 기저에는 어떠한 동기가 숨어져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할 때도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걸로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는 시를 써야겠다 가지고만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상 혹은 환상 뭐 그런 경계에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저희 기획에서는 시뿐만이 아니라 에세이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맡은 에세이는 반려동물이라는 에세이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와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에세이로 풀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주제인데요. 특히 좀 요즘 유행하는 말들, 그다음에 인터넷에 이제 패러디들도 인터넷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전좀 시가 쉽게 읽혔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쉬운 말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특히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도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진지하면서 진지하지 않은 그런 작품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그 이전 같은 게 어떤 경제적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취직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으로부터 살아남는다, 피한다. 그러면 그 말은 약자들이나 그리고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되게 도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의 삶은 어떤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타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더 가깝게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은
남이 규정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내가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키워드라고 한다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품의 하자가 청소년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제 작품 주제를 고려했을 때 꼭 성장이라는 게 청소년층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어제나 오늘이 다르고 또 노인층도 비록 장기요양시설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기억을 자꾸 잃어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작품의 키워드는 오징어예요. 사실은 이제 전체 이야기가 이제 오징어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오징어에 대한 어떤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썼거든요. 오징어라는 게 딱 나왔을 때 왜 오징어가 나왔지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시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어떤 세계의 플레이어가 된다는 느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좀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작가들이 사실 유일하게 기쁜 건 독자들이 읽어줬을 때거든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쉬운 시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 문제의식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네, 그것들이 책을 조금씩 더 사주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편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편의 시를 어떻게든 써내는 게 매달의 목표고 사실 1년간의 목표고 네, 그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생 글을 쓰면서 이제 밥을 먹는 게 꿈인데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꼭 소설이라는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더라도 정말 글을 쓰면서 사는 게 꿈인데 이번에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게 저에게 큰 걸음이 돼서 이때 배웠던 것들이 저에게 평생을 지탱하는 양분이 되고 힘이 돼서 이때 받았던 응원의 힘들을 새기면서 갈 수 있는 그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쓰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를 딱 이루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하던 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용기도 주고 같이 이제 좀 해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서 그거를 좀 잃었던 것 같아요.